저는 19 수능에 원점수 78점을 맞았고 이번 20 수능에 원점수 97점을 맞은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치동에서 흔히 말하는 잘나가는 선생님들 문학작품들은 대개 어떤 예컨대 고전시가다 이러면은 그에 대한 해석작 밑줄 있고 그에 대해서 뭐 이 시구는 어떤 의미고 이런 건 어떤 의미다 라고 하면서 중요도까지 매기면서 아 이건 외워야 된다 이걸 외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뭔가 암기나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 수업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약간 저는 최인호 선생님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쏟아서 달달 외고해야 되나 왜냐면 수능에서는 그런 지식을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 보면서 조금 속으로는 약간 안타까웠던 심정이에요. 최인호 선생님 수업은 막 이렇게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수험장 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어떤 독서 지문이 나와도 그간 해왔던 패턴대로 객관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저는 문학을 보기만 읽고 푸는 방식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좀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초반에 3월 달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보기만 읽고도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반엔 저도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1년 동안 딱 해보고 수능을 봤는데 그 이번에 조금 대치동 수강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그 EBS 보기 지문 25번 문학 지문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보기만 읽고 뭐야 하고 되게 빠르게 찍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또 주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조금 대치동에서 배웠는데 그때 배운 어떤 암기 지식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거 객관적으로 최인호 선생님 반복대로 보기만 보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최인호 선생님이 처음에 어떤 비판받았던 그런 댓글이 좀 옳지 않구나라는 거를 수능 끝나고 확실히 최인호 선생님대로 수업을 듣고 수능을 딱 치르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는 정말 아마 20년생에서 가장 정신없는 순간 중 하나일 텐데 모든 학생들에게 최인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체화하고 그런 패턴대로 1년 동안 연습하고 수험장에 들어가면 정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신기하게 답은 정확히 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가 뭐 어떤 지문을 만나든 그 글이 전개되는 방식은 동일한데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아,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과학이 나오든 인문이 나오든 아니면 또 이번처럼 좀 경제가 어렵게 나오든 그 글쓰기라는 기본 틀 내에서 우리가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좀 쉽게 됩니다. 저도 그 친구들한테 큰 틀에서 보란 얘기를 종종 이제 하고 다니는데 최인호 선생님 수업 듣고 이제 축구장을 비유로 하자면 공격수가 보는 시야는 좁은데 그 더 뒤에서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보는 시야는 엄청 넓다 그러면은 공격수보다 확실히 패스 정확도도 높은 것처럼 이게 수능 국어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훨씬 시야도 넓고 더 안 보이던 것들 그리고 문제에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큰 틀에서 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인호 선생님은 또 그거 전문가이십니다.